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As you see. 땡땡땡땡. Thank you. I 네. love you. Thank you. So thank you. 네. 여튼 위즈덤 칼리지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좀더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다솔 프로님은 서 네. 프로님은 주말에 주로 어떤 걸로 시간을 좀 보내십니까? 주말에는 거의 가족들이랑 보내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또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네. 네, 지난주에도 뭐 선정등 가서 한 바퀴 돌고. 아, 네. 그렇습니까? 뭐 되게 이렇게 특별히 뭐 자기계발을 더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주중에 주로 몰아놓으시고. 주중 자기계발은 그냥 늘상 그냥 짬날 때마다 이제 하는 거고. 네. 별로 안 하시는 모양이군요. 아, 저 거기는 거의 일상이죠. 자기계발은 뭐 보고 읽고 아, 하는 거는 그렇습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하는 네. 거고.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내가 맡은 업무나 맡은 어떤 공부 뭐 이런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을 한 번씩 좀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 내가 뭐 무슨 증시 관련된 일을 하면 뭐 아예 무슨 뭐정 동떨어진 뭐 인문학도 좋고 뭐 네네. 그런 것들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아, 신영증권에서 오셨습니다. 박소연 투자 전략 부장님. 인문학이 깊으신 전략 아, 담당이십니다. 네. 엄청나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전공은 뭐 하셨어요? 아, 제가 학부에서는 동양사학 했고요. 동양사학. 인문학도. 아, 네. 확실하잖아요. 아, 네. 역사. 네. 동양. 대학원은 뭐 대학원은 경제학 아, 했는데요. 경제하셨고. 네. 아. 사학도가 업계 와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내공을 더 쌓아야 공부 많이 하셨어야 되겠더라고요. 되고. 네. 아, 동양사학.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그 전직장에서 펀드 매니저를 할 때 네. 그 박서연 위원님 쓰신 자료를 되게 즐겨 봤었는데 좀 다른 전략군대 확실히 좀 결이 좀 달랐던 게그 약간 뭐 역사나 이런 걸 배경으로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시는 서사가 네.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동양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혹시 누굴 뽑으세요? 동양 역사상 그럼 굳이 지금 이 사학하셨으니까. 자리에서 네, 동양 역사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는 뭐 중국, 일본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몽골사를 전공을 하려고 아, 4학년 때 몽골사를.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도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징기스칸한테 매료가 돼가지고 네, 칸국 4개를 내가 격파를 해보겠다.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반대하셔가지고 아빠의 벽을 못 넘었군요. 네, 일단은 돈을 벌어야 칸보다 무서운 된다. 아빠.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직장 생활 해보고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못 돌아가게 됐죠. 아, 네. 징기스칸을 좋아하시는구나. 지금 이제 칸보다 파월이랑 더 친하신 거 아닙니까? 저 파월이랑은 요새 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미워요. 네, 전 세계 유전자들 다저 해보면 하여튼 징기스칸 유전자가 제일 많다는 뭐 얘기가 얼핏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팩트인지 아, 네,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소연 부장님과 함께 일단 오늘은 뭐 어떤 거시지표부터 좀 보면서 전략을 좀 짜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 자산 배분 모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금융시장의 사계절 모델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보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일단 X축, Y축, 그러니까 가로축, 세로축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저걸 한번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확대가 될까요? 아, 저희는 다할수 있지요. 아, 네. 네. 일단은 가로축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한 50년간 평균보다 좋았을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지표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50년 평균보다 좀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거든요. 방향이 그냥 한 방향이 아니고 바뀌어요, 또? 뭐, 네, 점에 따라서 네.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방향이면 계속 오른쪽으로 점이 이동을 하고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왼쪽 오른쪽으로도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물가에 따라서 또그 점이 아, 위아래로 위아래로도 옮긴다.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물가를 뭐로 볼 거냐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미국 CPI로 틸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
가운데 보시게 되면 1, 2, 3, 4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에 따라서 경기의 국면이 나눠지게 됩니다. 뭐 다 아시는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달리오. 금융시장의 사계절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모델을 좀 차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아, 정프로도 그 비슷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 후달리오라고. 아니, 저는 박소연 부장님 맞추면 되고요. 후달리오. 아, 설프로님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조만간 앱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는 후달리오. 네, 후달리오. 네, 근데 지금 일단 가운데 숫자를 한번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1, 2, 3, 4가 있는데. 네, 그 순서대로 갑니까? 네, 예, 뭐 보통은 1, 2, 3, 4 대로 가는데 안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일단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수학 많이 이제 하셨었는데 1, 2, 3, 4분면이 있잖아요. 1사분면은 성장률도 플러스 물가도 플러스인 국면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이 국면에 놓여 있게 되면 경기가 최고로 화랑일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압력도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셔너리 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실물 자산, 원자재, 그리고 재고 비축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매크로는 주식은 시클리컬, 통상 에너지 소재 산업재라고 통칭을 하는 이런 시클리컬 업종과 은행 이런 것들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커브 스티프닝이 나타난다거나 네.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된다거나 근데 이제 이 1사분면 국면은 문제가 없는데 2사분면으로 가면서 문제가 보통 생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근데 경기가 서서히 꺾어지기 시작하면서 1에서 2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셔너리 버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트가 팡 하고 터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결국 경기에 압력을 주게 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이 2사분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둔화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네. 고물가가 부담되는 그리고 주식은 음식료 제약이나 방어주 같은 것들이 좋고 채권은 커브가 이제 플래트닝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갖고 온 거는요.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만에 뭔가의 어떤 큰 굴곡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이 모델을 1970년대부터 계속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2011년도 그러니까 한 최근 10년까지는요. 3과 4에서 모델 값이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2 안 가고? 네네. 1과 2는요. 최근 10년간은 전혀 간 적이 없었어요. 고물가로 간 적이 없으니까.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3과 4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성장률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일단은 물가 압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시기의 특성은 보시게 되면 코스닥, 성장형 중소기업, 바이오, 컨텐츠, 신성장, 뭐 블루칩 반도체 이런 약간 디스인플레이셔너리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넘기면 될까요? 아니면 네. 넘겨주시나요? 일단 우리 예. 부장님이 넘겨주시면 아, 네. 제가 넘기면은 네. 넘겨주나요? 아. 바로 그냥 저희가 또 네. 네, 해드리니까 여기 오른쪽에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계절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아차 싶었으면 1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지금 넘어갈 뻔했는데 강을 넘어가다가 지금 네, 강을 지금 넘어가다가 약간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재밌게도요. 네. 작년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6월이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한 10개월 가까이 빠지고 있다가 올해 2월부터 바닥을 치고 지금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경기가 지금 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행 지수가 돌아섰다고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지금 뭐 유럽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돌아선 나라가 한 국가도 없는데 현재 미국은 OECD 경기 선행 지수 기준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점들이 아직은 위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요거를 좀 가져온 이유는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값이 아래쪽에서만 움직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물가 압력이 없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고착화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델 값이 위로 올라온 상태고요. 근데 재밌게도 이 상황에서 인플레 잡겠다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두려워지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도에도 자산 긴축이라고 해서 QT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과 비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공포스럽다. 왜냐하면 2018년에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일단 2018년과 굉장히 다른 점 하나는 똑같이 QT를 해요. 그리고 똑같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경기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6월 달에 고점을 치고 여지껏 한국 같은 경우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마스크도 벗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조만간 순환적으로 바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금리를 올릴 때 경기가 사실은 꺾어지고 있는 국면이면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쵸. 뭐 사실 시장은 망가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다행스럽기도 작년에 델타, 오미크론 거치면서 경기가 굉장히 위축 국면에 있다가 리오프닝을 시작하는 와중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QT도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견뎌볼 수 있는 국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아직 미국밖에 돌아선 나라가 없어서 저도 강하게 주장은 하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미국이 선행성이 있고 미국에서 경기 사이클이 돌게 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이클도 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18년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18년도는 그때 사실은 금리도 18년도에 세 번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QT 자산 긴축도 1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공교롭게도요.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고점이 2018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지수가 고점을 치는 동시에 QT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는 동시에 QT를 시작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의외로 18년과는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인데 18년은 그냥 경기랑 돈이 같이 빠졌던 거네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QT도 하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고 거기에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들을 선거를 위해서 꺼내들면서 아주 시장의 센티가 안 좋았던 시기였죠.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상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 이제 봄바람이 불면서부터는 크게 빠지기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뭐 불행하게도 오르지는 못해요. 근데 쉽게 지금 빠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그래도 이 리오프닝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경기가 바닥을 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시장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한 가을 정도까지는 네. 경기가 반등을 해요. 근데 이제 30도 각도로 반등을 할지 45도 각도로 반등할지 그럼 반등하다가 말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순환적으로 반등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지금은 부정론보다는 긍정론이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올라는 가는데 어떤 주식이 주도주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델 상으로는 결국에는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은 거죠. 물가가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미국 PPI, CPI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 전월보다 분명히 YOY는 떨어져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높습니다. 결국 아 물가를 못 잡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언제쯤 잡힐까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눈앞에 모든 물건이 없어서 발생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아둘 정도로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의 거를 뺏어오지 않는 한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드는 문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새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콩 같은 경우에는 생육기간이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금방 길러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작물이라는 거는 땅을 고르고 비료 주고 그러면서 수확까지 하는데 1년에서 2년.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뿌리지 못해서 2, 3년간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작물 같은 경우에 생육 기간이라는 문제가 있고 네. 공장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우리가 공장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러면 땅을 사야죠, 기계 장비 사야죠, 공장 지어야죠, 투하해야죠. 시험용으로 돌려보고 요이 땅 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이미 얽히고 설켜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충분하게 낮아지려면 결국에는 과잉 투자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거죠. 결국 과잉 투자가 나와야 이 인플레이션이 끝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과잉 투자라는 것들이 나올 때까지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3년, 5년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지할 거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타고 넘을 거냐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고르실 때 그리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고민하실 때는 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핵심 테마로 생각을 하시고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론 참 뭐 경제 상황을 예측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공급 쪽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공급 쪽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대충 감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나요? 지금 사실 문제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안 끝났다. 사실 그 두 개가 이제 큰 골자이기 때문에 혹자는 지금 가을쯤에 시진핑 3년임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제로 코로나를 좀 풀 거니까 일단은 그때부터는 좀 운임도 낮아지면서 물가 압력이 낮아질 거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8%였던 CPI가 5.4-3.2-1까지 낮아질 거냐 아니면 8%였던 CPI가 8%였던 CPI가 뭐 8.7-6.5 정도까지 낮아질 거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은 2-3%의 CPI는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5%의 CPI는 예전으로 못 돌아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레벨 자체가 좀 낮아져도 잔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사람들과 내지는 소비자, 기업들의 행동 양태를 완전하게 바꾸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되는 거죠. 네. 저만 해도 제가 뭐 기업 사장님이면요. 예전에 300원에 팔던 물건을 지금 6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재고 비축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빨리 해서 600원의 가격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할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살림을 하니까 요새는 이제 마트에서 주문을 할 때 예전에는 식용유 하나 주문하다가 요새는 왠지 네 개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땡겨야죠. 네. 오렌지 주스도 하나 살고 네, 두세 개 사게 되고 사실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옳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장세에서는 내일 사도 물건 가격이 변할 것 같지 않다. 이 가정 자체가 깨져버리니까 소비자와 기업들은 다른 행동 양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어느 쪽으로 액션을 취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했다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네, 일단은 저희는 그 가치주를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가치주? 네. 그리고 배당주, 그리고 리츠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가치주, 배당주, 리츠냐? 성장주에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가치주, 배당주, 리츠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준비해온 장표가 있으니까 네. 이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장님이 넘겨주시면 바로 걸로 가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시게 되면 롱 듀레이션이 아니라 숏 듀레이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년까지 가장 유행했던 말이 롱 듀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금리가 낮아지고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미약해 보여도 앞으로는 굉장히 대단해질 거야. 지금은 적자여도 10년 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금리가 낮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쉽게 할인을 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기간을 최대한 그렇죠. 땡겨준 거죠. 그렇습니다. 머리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할인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지금 5일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 그렇죠. 10년 후를 어떻게 알아. 네. 그렇죠. 그래서 확실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 됩니다. 네. 할인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현재 나에게 바로바로 현금 흐름을 꽂아주는 자산을 최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당주가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여기 준비해온 장표 보시게 되면 고배당주 상대 강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주의 상대 강도. 네. 요거는 저희 YGFN 그 셀렉트 고배당 지수와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코스피 지수 요거를 이제 상대 강도를 제가 그려본 건데요. 네. 요 지표는 그러면 성장주 대비로 보면 될까요? 아, 요거는 그냥 마켓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대비로. 네, 시장 대비.
보시게 되면 지금 한 5년간은 고배당 지수가 완전히 사실은 급락을 할 정도로 상대 강도가 부러지고 있거든요. 아무도 쳐다 안 봤다는 얘기죠. 뭐 사실상 작년, 재작년 생각해보시게 되면 미국의 좋은 주식, 멋진 주식들 많은데 고배당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비겁한 투자처럼 여겨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비겁하고 좀 지루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성장주들 주가가 많이 부러지다 보니까 고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 채권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배당주를 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도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관점에서 디펜시브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빨리 돌려주고 현금 흐름이 빨리 돌아오면 복리로 재투자를 빨리빨리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배당주 또 더 사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위쪽을 보시게 되면 그 다시 차트에 그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중간 배당의 기업들이 2016년, 17년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요. 50개 기업에서 지금 한 76개 기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한국 증시 기준인가요? 아, 네. 한국 증시 네.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은 연간 배당을 하다가 반기 배당을 하거나 반기 배당을 하거나 분기 배당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흐름에 대한 회수율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현금 흐름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투자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 복리의 마법을 배당으로서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누가 배당주를 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상은 채권은 사실 이 금리를 먹는 투자이지만 배당주는 사실은 배당도 있지만 캐피탈 게인, 결국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도 먹을 수가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네. 현금 흐름의 빠른 회수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당주를 얘기하는 관점으로 인컴 자산이라는 얘기를 최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저는 다 이제 숏 듀레이션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배당주, 리츠 같은 경우에도 실물 자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뭐 분기 내지는 반기 따박따박 주는 리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이 인컴 자산의 형태로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고 네. 성장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쩔 수 없이 그리로 밀려 들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전히 매력이 없다고. 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인플레이션 당이 고착화되고 금리가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금리라는 게 매크로에도 영향을 받지만 네.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요새 이제 파월 발언에서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더 이상 돈을 풀었다가는 인플레이션을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 사실 이제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정치적 상황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도 앞으로는 통화정책 쓰기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사실상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물가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러면 새로운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뜨고 있는 가치주, 배당주, 리츠 같은 것들은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당 기간 대세로 자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컴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채권으로 좀 가자는 얘기도 좀 요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사실 저희도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냐 아니면 리테일 투자자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요. 네. 채권에 대해서는 서서히 좀 고민을 해도 된다라는 관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아, 지금 바로 들어갈 타이밍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아, 네. 왜냐하면은 네. 최근 보면은 금리가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네. 회사채가 소화가 잘 안 돼서 일부 시장 여건보다 굉장히 높은 금리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채권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때문에. 지금 수급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신종자본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리테일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채권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부분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94년도 채권 대학살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채권 대학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미국이 1989년도 90년도에 그 약간 모기지 버블의 좀 미니판 SNL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아, 왼쪽 그 아래 그림이죠. 네네. 네. SNL 사태가 붕괴가 되면서 그때 이 SNL 사태에 대한 여파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유동성을 풀면서 금리도 많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2, 3년간 그렇게 이제 돈을 풀다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아, 이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70년대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93년도 후반부터 기준금리를 3%에서 1년 만에 6%까지 300bp를 올리게 되는 것이 94년도 채권 대학살 사건인데 네? 그때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와 S&P500이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1월부터 5월까지 상당히 많이 올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300bp가 한 지금 475bp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 S&P500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게 1월부터 5월까지가 S&P500이 제일 힘든 장이었고요. 재미있는 거는 5월부터 10월까지 휴지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그 휴지기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금리 정책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를 잡자고 금리를 올렸는데 네? 인플레 잡다가 경기까지 잡아버리게 되면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5월까지 세게 긴축을 한번 해보고 네? 내가 긴축한 것들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월부터 또 11월까지 금리를 동결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S&P 500은 상당한 리바운드를 하게 되고요. 거의 정고점 부분까지 올랐네요. 그렇죠? 그렇죠. 릴리프랠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1994년도와 좀 비슷한 상황은 아닌가? 네. 제가 요새 세미나를 가게 되면 세린마이 아니에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세린메이라는 거는요, 오른 게 있어야 세린메이를 하는데, 사실 이제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먹었을 때 팔고 가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1월부터 5월까지 오른 것도 없는데 세린메이를 할 것도 없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1994년도의 사례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스테인메이다. 5월에는 머물러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왼쪽 차트인데요. 혹시 오른쪽 차트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이 차트 옆에 있는 오른쪽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 맛집 3%입니다. 네, 오른쪽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 차트가 제가 아까 S&P500과 미국 기준금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 기준금리를 같이 그린 겁니다. 실제로 여기 회색이 그려져 있는 공간이 5월부터 10월 휴지기인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가다가 5월부터 10월까지 박스권을 그리는 거를 좀 보고 계실 수가 있죠. 금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긴축을 하는 때고 CPI가 올라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옆으로 박스로 그냥 멈춰 있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S&P500은 자율 반등을 하게 되는 구간인 거죠. 이제 시장 금리가 먼저 이제 선반영을 해놓고 네. 시장 금리가 횡보하니까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릴리프 랠리가 나왔다는 맞습니다. 설명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 거는요. 네. 중요한 건 5월부터 10월까지 릴리프 랠리가 오고 막판에 11월 달에 한 번 더 빠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도 94년도니까 짝수회잖아요. 미국은 항상 짝수회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중간선거 때문에 물가 때문에 질책받을까 봐 금리를 미리 올렸는데 그래서 물가가 잡힌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 되면서 갑자기 또 CPI와 PPI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금리가 한 번 더 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10월부터 시장금리 튀기 시작하고 CPI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얘기를 하다가 11월에 그때 때려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75BP가 나오면서 S&P 500이 한 번 더 크게 무너지게 되고요. 이때 무너지게 되면서 95년도 초가 대바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 3, 4개월, 뭐 최대한 5개월 정도까지는 저도 94년도와 비슷한 릴리프 랠리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부터 자산 긴축인 QT를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6, 7, 8 아마 475억 달러씩 줄이게 될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9월부터 속도가 또 한 번 빨라지거든요. 지금 현재 6월달, 7월달, 8월달 하는 QT의 두 배 규모를 9월부터 줄이게 되는데 네. 9월부터는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가 바닥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QT는 견딜 수 있다라고 시장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9월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그때부터 경기가 더 좋아지게 되면 견딜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부터 경기가 더 악셀레이터를 밟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둔탁하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가을로 가면서 하나의 또 중요 분기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어느 쪽일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네. 만약 경기의 지금 반등 강도가 9월 10월까지 가을까지도 거세지지가 못하게 되면 겨울 정도에서는 한 번 더 좀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지금은 현재 금리는 선반영을 이미 했고 경기선행지수는 이미 미국의 경우 선반영을 하면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저희는 그래서 좋은 관점으로 지금 트레이딩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과 관련해서 묘하게 주식과 관련해서 주식과 관련해서 네. 자 그러고 수출이랑 뭐 환율 같은 것도 한번 끝으로 좀 살펴볼까요? 아, 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사실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올라갈 거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의 모멘텀 중 몇 가지 중 하나가 저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4월 수출입이 나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4월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케이스가 최근 20년을 보면 진짜 한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의 구조 자체가 겨울에는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수입 때문에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구조고 근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에너지 수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석탄이든 LNG든. 좀 덜하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흑자가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4월에도 적자가 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260, 70원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작년 말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1130원에서 1150원 정도를 올해 예, 기준 환율로 생각을 하고 사업 계획을 짰다 하더라고요. 네. 이미 100원 이상 점프했네요. 그렇죠. 이미 이제 100원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해지를 해도 사실은 그런 레벨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환율이 점프를 해버리면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사실상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건이 나쁘고 심리가 나쁘고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못 믿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어차피 꺾일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전쟁 상황이니까 근데 아마도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까지 잘 나오게 되면 저는 아마도 진짜였네?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경제이고 이 수출 경제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 지수에 대해서도 나쁘게 볼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수출주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6월 중순에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해서 네. 와치리스트 편입 이슈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와치리스트 편입이라는 거는 진짜 선진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주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뭐 모멘텀 정도에 가깝긴 하지만 지금은 시장 심리가 너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사실은 크게 반응할 수 있는 네.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환율 상승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그리고 이제 아마 하반기가 되면 현재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 규제 완화 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 환율이 지금 뭐 1280 몇은 뭐 이렇게 아마 간 것 같은데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가 이제 좋다는 거잖아요. 같은 물건을 수출해도 우리가 이제 돈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경쟁력도 좋고 뭐 이런 건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 근데 이 방향이 더 위로 그러니까 1300원 위로 막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게 혹시 보시나요? 아, 1300원 위로 가게 되면 이거는 경기가 망가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좋지 않은 거고요. 그럼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해도요. 평균 환율이 1200원 한 초중반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평균 환율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예,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 실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1140원대에 경영 계획을 세웠으니까 사실 뭐 1200원대에서만 놀아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초과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사실 1분기 그 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쪽 업종 실적을 봐도 예 뭐 반도체가 모자라 가지고 생산을 많이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은 잘 나왔죠. 환해서 이거를 다 좀 커버를 해 버리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환율을 레버리지 삼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섹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던 뭐 가치주나 배당주 같은 경우는 보면 전통적으로 내수 관련 기업들이 좀 이 배당 성향이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환율 환경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이 뭐 압도적으로 좋을 텐데 약간 그냥 기업군을 수출 내수로 좀 구분진다고 하면 뭐 어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뭐 물론 당연히 그 방어적인 성격에서는 당연히 내수주들이 훨씬 더 배당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상 가치주 군에 속해 있는 테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장주보다는 가치 영역에 들어와 있다. 네, 그렇죠. 사실 테크 쪽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나 내지는 게임주나 이런 것들은 성장 영역에 속해 있는 예,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업들이고 대부분의 테크 그리고 장비 소재주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가치주 영역에 속해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게 시클리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클리컬이라는 거는 사이클을 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수급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사이클을 만들어내는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사이클을 타는 가치주 성격의 테크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반기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연초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반등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는 현 레벨에서는 크게 사실 뭐 더 밀리지 않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부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아, 어떤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어떤 쪽이 조금 더 가볍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건 또 우리 부장님의 뷰이기 때문에 아, 이거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우리 신영증권의 박소연 투자전략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수요일 저녁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